제주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늘고 있지만 남는 전기를 처리하지 못해 발전 설비가 멈춰서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 간 전기를 거래할 수 있는 실증 사업이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대형 풍력 발전기가 멈춰섰습니다. 도내 풍력 발전단지 20여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날에도 발전기를 멈춘 게 올해만 50건이 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과잉 생산되며 남는 전기를 그냥 보내면 전력망이 포화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풍력에 이어 최근에는 이 태양광 발전까지 전력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남는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시작됩니다. 국토부가 한전 등 전기 판매 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력 거래를 제주에서 4년의 실증 기간 동안 개인 간에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실증 사업 가운데 하나가 마을 다섯 곳에서의 개인 간 전력 거래. 마을의 태양광 에너지 운영사가 평소 남는 전력을 사들여 저장해두면 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와 전기차 충전용 에너지 저장 장치 마련은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효과성 있게 추진을 해서 향후에 제주도 전체의 어떤 에너지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해 제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개인 간 전력 거래 실증 사업. 탄소 없는 섬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